코로나19로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유명한 요리사들이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했는데요. 현장에 양재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호박전도 부치고 조기도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한쪽에선 취나물을 무치고 대파도 다듬어 도시락 밑반찬 준비에 한창입니다. 주방에서 요리 삼매경에 빠진 사람들은 유명 셰프들입니다. 코로나19로 급식소가 문을 닫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셰프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녁에 집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는 게 뭔가 뿌듯한 희열 같은 걸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활동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삶의 큰 보람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아예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셰프들은 도시락 재능 기부에 동참합니다. 이번에는 남양주시와 농협이 식자재를 기부하면서 도시락 지원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나눔문화예술협회는 남양주시 관내 취약계층 600명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도시락 포장 작업에는 남양주시장과 관내 여성봉사단체 회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유명 셰프들께서 이렇게 흔쾌히 동참하셔가지고 남양주에 계신 요 코로나와 관련된 또 이러저러한 계층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면 이것 또한 우리 그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겠다. 한 끼라도 따뜻하게 대접하고 싶다는 셰프들의 아름다운 선행이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버 서울경제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